네, 안녕하십니까.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5일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오늘 그 정교모라고 있습니다. 정교모. 우리 그 정교모는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입니다. 여기 그 정교모 회원은 한 6천 명, 전국의 교수 6천 명 정도가 모여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국회 종론관에서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그 기자회견 내용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월 25일 금요일.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앞으로 있을 선거, 그리고 그 앞으로 있을 선거 그 바로 있는 것이 6월 1일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4, 5, 6 그래가지고 한두달 조금 넘게 두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이 지금 주장하는 것을 잘그 법에 공직선거법에 넣더라도 그리고 그 법치가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더라도 이 성명 내용이 아주 중요해서 말씀을 제가 이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은 지금 벌써 그 안동데일리 기사로 이미 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공직선거법이 법에 정한 대로 관리하라.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약칭 정교모입니다. 성명서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자, 한번 이 주요 내용은요, 이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쭉 읽을 텐데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이하 정교모는 아래와 같은 요지의 공직선거법에 정한 대로 관리하라의 성명서를 2022년 3월 2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종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정문 앞에서도 그 성명서 정문 앞에서도 성명서도 발표하고 유튜버들 앞에서 이제 그 질의 질문 시간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계속 컴퓨터를 조작이 잘안 돼가지고 통했고요. 그다음에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는 4.15 총선 3구 대선을 거치면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문언대로 적용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 관리한 결과임을 확신한다. 다가올 6.1 선거는 최소한 아래의 적시한 할 사안과 같이 한 사안과 같이 공직선거법에 정한 대로 엄정하게 관리되도록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첫째,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 명기한 바와 같이 바코드 가로 열고 막대 모양의 기호를 사용하라. 비밀선거의 헌법 원칙을
위반할 수 있는 QR코드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 법대로 하라는 거죠. 법이 정한 겁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미 그 국회에서 2018년도에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이미 결정난 사안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QR코드 사용을 그 합법화하는 법안을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서 발의가 되었지만 그것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그 막대 모양의 그 바코드, 그러니까 QR코드를 사용하는 거, 이거 2차원 바코드다, 진일보한 기술이다, 이런 그 엉터리 판결을 내린 그 대법관들이 잘못된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국회로 불러서 그 헌법대로 안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이 규정한 바와 같이 사전투표 관리관은 사전투표 용지를 출력한 후 자기 도장을 날인하여 선거인에게 투표 용지를 교부하라. 지금까지 컴퓨터에 전자도장을 입력하여 출력한 사전투표 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해온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셋째, 공직선거법 제168조의 투표한 봉인지는 봉인 파인의 흔적이 남는 잔류 파쇄형 종이를 사용하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는 특수봉인지는 봉인 파인의 흔적이 남지 않는 일반 테이프에 불과하다. 알로 봉인지에 일련번호, 그죠? 관리번호입니다, 이게. 일련번호를 명기하고 봉인 파인의 주체, 일시, 사유를 적은 관리 대장을 운영하라. 당연한 겁니다, 이게. 예, 아주 좋은 글이고요. 자, 정경모의 성명서입니다. 아까 그 짧게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 정한 대로 관리하라. 1. 공직선거 제도 및 관리의 문제점. 3구 대선이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3구 대선 제가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3구 대선이 끝났다. 자유 대한민국의 회복을 주창한 야권 후보가 승리했다. 이 승리는 위대한 국민이 유사 전체주의 이익 카르텔로 국민 약탈을 자행하던 불의하고 무능한 정권을 심판한 것을 의미한다. 주권자 자유국민의 정권 교체의 열망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상식과 공정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부활과 번영을 이끄는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주권자인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선거 과정의 합법성과 공정성, 투개표의 무결성, 선거 쟁성에 대한 사법 과정의 엄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국민 주권 원칙의 훼손으로 대한민국은 국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제기된 한국 사회의 선거 부정 의혹 제기는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규칙에 대한 재량적 운영의 차원을 넘어선다. 3구 대선의 투개표 과정에서도 4.15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제기된 불법 부정 관리 부실은 그대로 재현된 상황이다. 전자개표제,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한국의 선거제도와 선거관리는 관리 편의주의가 무결성의 원칙을 무참히 짓밟고 부정과 편법의 통로로 전락해 주권 행사의 번원성과 선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졌을 뿐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일체성마저 무너져 내렸다. 개표의 신속성을 위해 도입한
개표제는 수개표 제도의 정확성을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여지를 낳고 있다. 투표 편의성 제고를 통한 투표율 참정권 제고라는 명분 하에 도입 시행된 사전투표제는 전자개표 제도와 연관되어 국민적 감시의 눈을 피한 대량 조작의 통로로 활용되어 디지털 부정선거에 노출된 채로 운영되었다. 한국식 사전투표제가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에 도입할 수 있는 적정한 제도인지 아닌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선행 조건이 무엇인지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도입하고 운영되었다. 첫째, 사전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는 연방제 국가이어서 주 정부가 선거 관리를 시행하고 있어 사전투표제를 각 주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고 있다. 연방제가 아닌 중앙 집중형 국가인 스웨덴과 일본 등도 사전투표제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국민의 편리한 의사표시로 수시로 내각이 바뀌는 의원 내각제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앙 집중형 국가이고, 분단 상태에 있어 이념적, 정파적 경쟁이 치열한 대한민국에서 사전투표제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중앙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며 전자개표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체제가 사전투표 제도와 같은 남용되기 쉬운 제도와 결합될 때 발생하는 위험성을 직시해야 한다. 아울러 4.15 총선, 3구 대선에서 보듯이 사전투표의 비율이 당일 투표에 근접함으로써 투표단 자체가 양분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표의 등가성에 대한 정파적, 정치적 논란이 야기되었고, 투표 정향에 대한 통계학적 불가사의까지 나타났다. 국민 참정권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가 주권자, 국민의 적대적 분열을 첨예화시켰고, 선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공화주의적 일체성을 파괴하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외국 사례를 볼때 사전투표제를 도입한 국가는 예외 없이 사전 선거인 등록을 필수적 절차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만이 선거인이 사전 등록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불쑥 나타나서 간단한 신분 확인만 하면 투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것도 디지털화된 통합선거인 명부의 전자적 명령에 의해 즉석에서 프린트된 용지에 투표관리관의 사인 확인도 없이 기표하게 된다. 이것은 특히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무결한 선거관리가 지극히 어렵고 조직적 부정까지 가능한 체계로 실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관내 사전투표의 우편 전달 체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한 택배업체에 의해 수행되어 투표지 전달의 연속성마저, 이게 체인 오브 커스터디입니다, 마저 깨어질 위험성이 상존한다. 셋째, 현행 전자개표는 투표지 분류기와 개수기를 겸하고 있어 개표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보이나 전자개표 과정은 전자적 조작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아울러 이 제도는 평범한 유권자, 국민의 직관적 감시와 엄격한 개수를 사실상 생략하게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개표와 전자개표의 혼용은 개표장에서 민주공화국의 다양한 주권자가 모여 선의와 신뢰의 감시가 아니라 선거관리자와 참관인과 참관인 간의 적대적 불신의 전투적 감시를 일상화시킨다. 현행의 사전투표 우편 송달 전자개표는 선거의 편리성 제공과 참정권 제고라는 명분으로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악마적 세력의 공작에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야만적 독재국가로 전락시킬 개연성이 존재한다. 우리의 선거 사전투표제는 천사의 명분으로 탄생했으나 악마의 디테일이 작동하는 흉측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는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 개혁이 최선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이 제도의 시행으로 투표 편의성을 경험한 상태이고, 아울러
정치, 언론, 사회, 사법, 학술 등 제도권의 맹신적 방어와 공론화의 의도적 회피가 현실이다. 근본적으로 적 개혁이든 부분적 보완이든 쉽지 않을 것이다. 상구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신승한 것은 사전 우편 전자선거로 얽힌 악마의 디테일이 연쇄 연결되는 지점에 대한 자발적으로 결집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공명선거 감시단의 체계적인 감시가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 감시는 통상적인 의미의 장관 감시를 넘어선 주권을 지키고 선거 무결성을 이룩하기 위한 시민적 투쟁이었다. 상구 대선에 이어 대한민국은 6.1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를 맞이한다. 그러나 이 선거 역시 악마적 음모와 공작에 취약한 공직선거법이 존재하고 선거 부정과 치명적 관리를 저지르고도 책임지지 않고 대법원의 선거 증송 지연에 비호까지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게 되어 있다. 여전히 1년의 두 개표 과정은 또다시 공명선거 창관과 감시를 위한 위대한 시민의 운집과 감시 투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 선관위의 긴장과 충돌까지 예상된다. 2. 공직선거법에 정한대로 관리하라.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4.15 총선 상구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선거의 무결성을 스스로 훼손했고 한국 선거사에서 유례 없는 불법 부정의 의혹과 관리 부실 참사를 자초했다고 판단한다. 전교모는 현대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광범위한 선거 쟁송이 야기되었고 이에 대한 판결이 무한정 지연된 상황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전교모는 4.15 총선 상구 대선을 거치면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관리한 결과임을 확신한다. 다가올 6.1 선거는 최소한 아래에 적시할 사항과 같이 공직선거법에 정한 대로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첫째,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일련번호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 명기한 바와 같이 바코드, 괄호 열고 막대 모양의 기호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막대 모양의 기호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에 명기된 바코드가 아니라 QR코드를 사용해왔다. 이에 대하여 정당과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라고 강변하고 하며 계속 사용해왔다. 바코드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숫자로 병기된다. 그러나 QR코드는 리더기로는 일반인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레이어를 입히는 기법, 일명 스테가노그라피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제가 계속 더 읽고요. 국민의 주권 행사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디지털 수단의 편의성을 갖는 동시에 상 이상의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는 QR코드를 자유적으로 정의하고 사용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QR코드에는 유권자 식별 번호가 내장되어 있어 헌법상 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되는 위험성이 내포한다. 따라서 6.1 선거에서는 반드시 QR코드가 아니라 바코드를 사용되어야 한다. 자, 여기서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2018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을 상대로 그 당시에 QR코드는 불법이다. 불법의 논란 소지가 많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입법조사관이 또 지적을 했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 조치, 보완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들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을 한 대법관,
그러니까 QR코드가 이상이 없다라고 판결한 이 대법관은 국회로 불러서 소추해서 탄핵시켜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이상. 자, 그렇고요. 그다음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전투표관리관 이 사인이죠. 사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자, 그죠? 떼지 아니하고. 이건 사실은 QR코드를 넣더라도 떼놓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왜안 뗍니까? 이게 범죄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원래 떼야, 그 일련번호가 붙어 있는 거 떼야 되죠. 떼야 되는데 지금 떼지 않고 회선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컴퓨터에 전자도장을 입력하여 출력한 사전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해 왔습니다. 네, 이것도 이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법관들 그 아마 같은 소송에 담당한 이 대법관들입니다. 이 대법관들 그러니까 QR코드도 인정했고 헌법 위반이죠. 그다음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은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것도 인정한 이 재판부 대법관들에 대한 국회의 소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버블럭인 이 대법관들은 반드시 탄핵시켜야 되겠습니다. 예, 벌써 이미 두 가지가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또 밑으로 계속 읽겠습니다. 이 규정은 사전투표 용지의 진위성에 대한 투표관리관의 공적인 확인을 의무화한 조항이다. 당일 투표의 경우 모든 선거인들은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찍힌 투표지를 교부받아 기표한 후 기표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음으로써 투표가 완료된다. 당일 투표이든 사전투표이든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날인된 진짜 투표지를 통해 국민의 주권이 신성하고 유효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사전에 입력되어 출력하는 것은 가짜 투표지를 대량으로 출력하여 투표함에 투입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예? 이 투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죠. 그래서 이 완전 무결해야 되는 겁니다. 투표의 안전성, 우리 그 투표가 안전하니 함이 담보되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것을 어긴다? 왜 그런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은 되죠. 자, 그리고 6일 선거는 법이 정한 대로 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를 출력한 후 투표관리관의 자기 도장을 날인하여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자기 도장 날인을 프린터 출력으로 대신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며 대규모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공직선거법 제167조, 이거는 이제 투표함 등의 봉쇄 봉인 규정입니다. 예, 여기에 1항에 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 봉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봉인지는 원래 어휘대로 개봉 시 찢어지는 종이로 제작해야 한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 중인 특수봉인지는 탈부착에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은 비닐테이프형이다. 예, 물론 여기 제가 조금 더 덧붙이면요. 예, 뜯으면은 뭐죠? 오픈 보이드라고 흰 색깔이 탁 쳐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 떼도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 겁니다. 서명한다고 하죠. 근데 서명 뺏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부정선거의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봉인지는 명실상부하게 잔류파쇄용 종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봉인지에 일련번호를 명기하고 봉인 파인의 주체 일시 사유를 적은 관리 대장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신성한 투표지를 담은 투표함이 누구나 아무 때나 합당한 사유와 흔적도 남기지 않고 봉인 파쇄되는 것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심각한 선거 부정을 초래할 수 있다. 종교모는 다가오는 6월 1일 선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선거관리에 의해 치러져 주권자 국민의 보편적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기를 희망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주권적 권리가 완벽하게 실현되도록 법을 준수하며 헌법기관으로서의 엄중한 책무를 다할 것이다. 6일 선거의 관리는 공직선거법에 정한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3월 25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이렇게 오늘 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서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 조금 첨부할 것은 자 아까 봉인지 문제죠. 특수봉인지 그거 그뭐 기자들이 뭐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기자들과 현직 기자 메이저 기자들이 같이 뭐 같이 해서 봉인지가 완결무궐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투표의 안전성이 담보지 되지 않는 그런 그 선거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강조하는 것이 법에 적힌 대로 하라는 거죠. 편의성 그리고 뭐 시간을 줄인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의 이 참정권이나 관람권 이런 그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그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이제 정교모의 이런 그 의미 있는 그런 그 성명이 있어서 제가 긴급하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예, 여러분 지난 그 상구 대선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거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자유민주주의 질서, 시장 경제 그리고 우리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그죠?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서 이제 협치로 다시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그런 축제가 이제 선거인데 그 선거가 지난 상구 대선에서도 보셨다시피 관리 부실 그리고 부정선거 등이 이루어졌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시, 민주주의는 감시, 자유로운 감시 그리고 의견 표명 이런 것이 자유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소수의 해당되는 이 반국가 세력에게 점령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것에 우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잘 들었습니까? 지금 그 안동데일리 TV가 지금 정지 상태이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동데일리 TV로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조충일 기자 TV로 또 안동데일리 TV 채널 2입니다. 안동데일리 채널 2 조충일 기자 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이 지켜내기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국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오늘 이렇게 그 정교모의 성명서를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